서산 대산항과 중국 롱앤항을 잇는 국제 여객선이 이르면 내년 취항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는 중국 상둥성 교통운수청으로부터 대산항 국제 여객선 조기 취항을 위한 선종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8월 한중해운회담에서 여객선 선종이 결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대산항과 롱앤항 간 여객선 취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산항과 롱앤항은 거리가 339km에 불과해 10시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